약간 물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 가볍게 기름 추가하겠습니다. 가볍게. 가지에다가 바로 간장 양념을 넣고 졸여버리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기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더 구우면 이제 눌러붙어서 못 쓰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간장 양념을 넣어주게 될 텐데요. 오케이. 가지 한 줄당 한 스푼씩 넣어주게 될 거예요. 한 줄당 한 줄. 스푼. 가지 두께에 따라서 간장 양은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밥군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 냄새 난다. 그러니까. 갈비 냄새가 나. 네. 가지 냄새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고기를 연육한다고 하시잖아요. 가지를 지금 연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돌보돌해지게. 아, 저거는 저거 덩어리로 씹어 먹기 그냥 아니 겁니다. 스테이크로 그냥 이렇게 썰어서 그러니까. 먹어도. 그래서 저는 얼추 다 익었습니다. 가지가. 일단 봐 색깔이 너무 좋잖아. 네. 그냥 즉석밥 위에다 저거 위에 깔면 가지덮밥 되는 거죠. 그렇지 진짜. 걷어냅니다. 오, 이거 색깔. 아니 이미 갈비 같아요. 이미 두께감이 고기입니다. 고기. 진짜 그럴싸한데요? 오. 어우 색이 때깔이. 오, 맛있겠다 근데. 이제 뼈대가 되는 새송이 구워서 말아주면 끝납니다. 네. 오. 가지에 감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너무 크지 않게 네. 잘라주시면 돼요. 4등분 세로로 버섯 4등분 가지하고 버섯은 살이 많이 찌지 않죠? 전혀 그죠? 네. 가지가 여러 가지 그 식이섬유도 많고 네. 안토시아닌도 있고 한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것은 또 버섯이 채워요. 둘이 이제 궁합이 잘 맞네. 기본 소금과 가볍게만 해줘. 이제 고기 굽듯이 많이 뒤집어 주진 않고 한 면씩 색깔 내주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갈비대 역할을 하는 걸 다른 걸 써도 될까요? 더덕이나 뭐 우엉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요즘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 아스파라거스 쓰면 좋은데요. 색깔이 갈비색이 아니죠. 쉽게도. 저는 팽이버섯 넣고 싶어요. 팽이를 넣으면 흐물흐물해져서 조금 힘들 거예요. 말기가. 오히려 갈비 색깔은 표고버섯이 더 안 났나? 근데 표고는 또 약간의 질김이 있어요. 새송이가 쫄깃쫄깃하다고. 알았어. 아이. 우리 다 탈락. 다 탈락이네. 새송이로 갑시다.